예, 오늘은요, 예, 제가 기초 실기 워크샵에서 설명드렸던 수치화의 기본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기 워크샵을 참석하셨던 분 중에 제가 설명드린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또 다른 분들도 그와 같은 경우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기본 단계 연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리떼 물감을 짜놓을 때 이건 지금 신한 물감을 짜놓은 거예요. 20색을. 그 중에서 이제 흰색, 검정색은 뺀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난색과 한색을 이렇게 배열을 했는데 실제 파리떼에 있는 물감의 색깔 단계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처음에 저희가 20색짜리 신한 물감을 사면 대체적으로 이러한 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두 가지 흰색, 검정색 때문에 색깔의 순서가 좀 혼란되어 있지만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쭉 배열을 해놨는데 이렇게 배열을 했을 때 따뜻한 색깔과 차가운 색을 이렇게 분리를 해놓는 이유는 너무 상식적인 얘기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색을, 혼색을 할때 기본적으로 어제도 제가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색에는 난색과 한색이 있어서 난색이 어두워질 때는 진한 초록색이나 군청색을 섞는다. 그리고 차가운 색이 어두워질 땐 진한 자주색이나 브라운 레드를 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각 색깔별로 노란색 단계, 초록색 단계, 파란색 단계, 그리고 또 빨간색 단계, 갈색 단계 이런 식으로 잡아놓으면은 색을 섞을 때 아주 부드럽겠죠. 그렇죠? 익숙하게 이제 그 색보다 좀더 어두워지면 그 옆에 이어지는 색을 쭉쭉 연결하면 되는데 색을 막 중구난방으로 해놓으면 그림 그리면서 찾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래서 뭔가 순서를 일정하게 잡아놓는 것이 그리기도 편하고 마음도 편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수채화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속도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느 경우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필치를 움직일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혼색의 어떤 그 혼란스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꼭 짜주시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왜꼭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그렇게 뭔가 그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가지고 뭔가 이제 그 짠지를 건다고 그러죠. 어떤 그 자기만의 생각을 이렇게 이제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뭔가 너무나 이제 지나치게 자기 생각이 강하다 보면 그럼 마음대로 해보시라. 그렇게 했을 때는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요, 원점으로.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이건 꼭 거쳐가야지 그 다음 단계가 쉽고 수월해지죠. 그런데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그것도 기본이지만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나가면 그림 그리는 게 굉장히 힘들죠.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고달퍼지는 걸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가 일단은 굉장히 자기 스스로 행복하고 뭔가 대상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한한 어떤 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이제 그림인데 그렇게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고 자기 식대로 진행을 하다 보면 그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단해져요.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그 그림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내리기를, 물론 일반인들이 평가하는 거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도 그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니까 그 사람들의 평가를 듣고, 야, 잘 그린다, 못 그린다, 이런 평에 대해서, 일희일비 한다라는 건참그 무의미한 일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림에 대해서 좀 안목이 있는 사람, 적어도 미술 대학을 나온 사람, 그것도 일반 디자인과가 아니라 회화과를 나온 사람, 회화과 중에서도 동양화나 조각가가 아니고 이 서양화를 전공한 사람 그 중에서도 제대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설명을 듣고 평가를 듣고 자기 그림의 장단점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십중 팔구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만 칭찬을 듣죠. 예, 그래서 자기 주변 사람들은 그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냥 좋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거기에 또 이제 고무가 돼가지고 계속 자기는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고호는 참 유난스럽게 성격이 괴팍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모든 사람들은 뭔가 성격이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사람뿐이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고호의 그림을 우리가 고호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작업을 했다고 그러지만은 보통 알고 있는 거는 해바라기 뭐 아니면 뭐 사이프러스가 있는 뭐 풍경 뭐 그런 정도밖에 모르죠. 그러고 나서 고호를 안다고 평가를 하는데 그것은 안다고 할 수가 없죠. 그거는 무지한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고호를 알려면 고호의 초기부터 말기까지 그 그림을 적어도 수백 점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붓터치나 색깔이나 이런 걸 확인을 해보고 적어도 고호의 그 일대기에 대해서도 자기가 좀 읽어보고 그러고 나서 한마디 고호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한다 얘기한다면 그나마 들어주겠는데 고호에 대한 책 한 권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인터넷에서 몇 줄 읽어봤을까 말까 정도 그리고 그림도 몇 점 봤을까 말까 하는 정도 가지고 고호를 평가하고 또 고호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화가들 전체를 평가해 버리는 그런 굉장히 그 요즘 유행하는 뭔가 그 가짜 뉴스 그런 것에 너무 이제 사람들이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좀 큰 병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초 워크샵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본적인 물론 이제 기초 워크샵을 오신 분들도 이제 다양한 어떤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오셨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오시는 분들은 뭔가 그림에 대한 열정과 그러한 어떤 진지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셨으면 합니다. 그냥 건성으로 그냥 뭐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가 한번 보자 구경이나 하겠다 이런 식의 생각으로 오시면 전혀 그림이 늘지를 않고 시간 낭비죠. 그야말로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기왕 오시려면 오셔서 제가 설명하는 것도 핸드폰으로 전부 동영상이 가능하니까 그것으로 찍고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이렇게 성의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또 이제 직접 실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자기의 어떤 표현력이 누구나 다 소질과 무관하게 누구나 표현의 어떤 그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런 어떤 아주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제가 그 기초 과정에서 설명드리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모든 색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흰색, 검정색은 안 쓴다. 그리고 따뜻한 색깔과 차가운 색으로 기본 색이 분리가 되죠. 우리가 뭐 생활하면서 자연에 굉장히 많은 그런 무수한 풍경들을 보지만 색깔들을 보지만 그 많은 색깔들을 단순화시키면 이거죠. 그렇죠. 이걸 더 단순화시키면 빨강색, 노랑색, 파랑색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두색을 또 어떤 사람은 나 이걸 따뜻한 색으로 봐. 그렇게 고집부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연두색을 만들려면 이 파랑색에다가 노랑색을 섞으면 되거든요. 자, 파랑색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연두색에는. 그 혼색의 기본 개념을 안다면 이걸 차가운 색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자, 여기 있는 색깔들은 모두가 청색이 들어간 색이 없어요. 청색이나 초록색이 들어간 색이 없죠. 그래서 따뜻한 색이 되는 것이고 이쪽 부분에서는 그런 아주 차가운 기본 청색의 기운이 다 들어가 있죠. 초록색에도 청색 기운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가운 색으로 보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따뜻한 색이 얻어질 때는 아까 얘기했던 그 색을 가장 진한 초록색이나 분청색을 섞고 차가운 색이 얻어질 땐 자주색이나 브라운 레드 진한 고동색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걸 섞는다. 그것이 어려운 거 없죠. 그렇죠? 아주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데 그걸 어렵게 생각한다. 머리에 잘 안 들어온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그 사람 내면에 갖고 있는 그 자기만의 생각.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나는 자기만의 어떤 주관이 너무 강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튕겨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림이라는 것은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인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얘기를 들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을, 자기가 아는 것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을 누구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림을 제대로 대학을 통해서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면 물론 대학을 통해서 그림을 배우고 졸업을 했다 하더라도 제 경험상 태반은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뭔가 좀 자기가 세상을 살면서 갖게 되는 자기만의 그 습성을 과감하게 버리고 아주 그 순수한 그 어린아이처럼
학생처럼 이렇게 접근을 해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헷갈릴 이유는 없죠. 예,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색깔 단계별로 이제 혼색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빨간색 단계를 이제 줄 긋게 하는 연습을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수채화에서의 물 조절과, 아, 그리고 색깔의 어떤 혼색 대비, 그리고 어두워질 때 어떤 색을 섞고, 뒤로 가면서 반사광으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물을 어떻게 섞는가라는 것을 실습적으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색깔별로 노란색 단계, 갈색 단계, 또 초록색 단계, 파란색 단계를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만 보여주면 그걸 응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응용조차도 못하고 일일이 다 가르쳐줘야 된다면 그건 뭐 어린 아이들도 꼼꼼히 생각을 해보면 한두 번 해보면 이해가 되는 것을 그냥 너무 이렇게 선생님한테만 무조건 의지를 하는 뭔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선생님한테 뭐 카톡이나 아 이런 쪽을 통해서 물어보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해결 방법이 찾아지니까, 아 그래도 잘 안 되면 제가 이제 올려놓는 이 동영상을 좀 천천히 보고 따라 하시고, 물감도 그냥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으면 그거 과감하게 다 지워버리고 물감 아깝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신안이나 알파 물감이 아닌 나머지 물감들은 애들 용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제대로 된 물감에 알료도 안 되어 있고 혼색을 해도 재색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시고 알파나 신안 물감을 사세요. 저는 신안을 좀 주로 많이 쓰니까 신안 물감 20색짜리를 하나 사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빨간색 단계 연습을 한다. 그러면 주황색을 3번 섞고 빨간색을 3번 섞고 자주색을 3번 섞고 그 다음에 어두워지니까 차가운 색깔 가운데 초록색이나 군청색을 섞죠. 초록색을 한번 세 번 섞어 보죠. 그러고 이제 반사광에다 해서 물색을 섞는 거예요. 자, 이제 붓을 지금 제가 18호짜리 붓을 쓰고 있어요. 이거 이제 물에 씻고 나서 이렇게 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안 되니까 걸레를 꼭 준비를 하셔서 물기, 여분의 물기를 툭툭 털어서 세워도 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해서 자, 주황색을 푹푹 찍지 마시고 이 물감도 처음에 이렇게 짜놓은 상태일 수도 있고 지금 새로 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짜서 시간이 지났으면은 살살 묻히면은 괜찮은데 지금 새로 짠 물감을 꾹꾹 살살 묻혀도 물감이 푹 찍힐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조심해서 살살 해서 파레트에서 이렇게 붓을 이렇게 돌려야 한 이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붓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충분히 묻게 한 다음에 붓을 꼭 짧게 잡으세요. 그리고 붓도 이것은 지금 이 검정 테두리에 이제 주황색 테두리가 있는 이런 붓이 좀 비싸요 이게. 그리고 붓이라는 것은 동네에서 파는 어린아이들 붓, 그 싸구려 붓이 아니라 좀 좋은 붓을 사야 되는 이유가 이 붓털이 굉장히 탄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으면 똑바로 원위치로 되는데 그 동네에서 파는 그 어린이들이 쓰는 그 붓은 한번 이렇게 붓질을 하면 이게 휘어져서 제대로 원위치가 안 되니까 굉장히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좋은 재료는 뭐 훌륭한 전문가들만이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초급자들도 좋은 붓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자 여기서 이제 긋는데 자 붓질을 한 번에 쫙 긋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심장 박동 궁 그 심장 박동에 맞춰서 천천히 어느 정도 붓을 한 요 정도 약간 누른 상태에서 붓을 중봉으로 세우지 말고 약간 눕혀서 이렇게 천천히 해서 천천히 띄워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통상 갖고 있는 켄트지가 있는데요. 이 켄트지는 펄프가 겉에 그 사이징 처리를 잘 안 해가지고 여러 번 붓질을 하면 종이가 금방 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붓질도 너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덧칠을 하면은 얼룩이시고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물감을 한번 쭉 그으면 펄프가 이제 아 여기에 물감이 아니라 이제 물이 묻었다라는 걸 느끼고 종이가 반응을 하죠. 예, 그래서 너무 빨리 그으면 종이가 반응을 하기 전에 예, 밑으로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알료들이 제대로 빨리지를 않고 밑으로 흘러내려요. 그래서 색깔이 탁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천히 해주면은 종이가 물기를 느끼고 물을 빨아들이면서 동시에 물감도 같이 빨아들이는
그 시간을 지켜줘야 한다는 거죠. 물론 때로는 큰 붓으로 빡빡 그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줬고 한번 더. 또 거절해서 이렇게 그어서 그 옆으로 약간 겹쳐서, 예, 겹쳐서 이걸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이걸 겹치질 않고 그냥 사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물체를 이어서 덧붙여서 그려준다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내 식대로 생각해서 난 이런 것도 괜찮아. 그렇게 한다면은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릴 이유가 없죠. 그죠? 자, 또 충분히 섞어서 붓을 돌려가면서 섞으라고 했어요. 붓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러는 이유가, 자, 천천히. 그죠? 만약에 붓을 돌리지 않고, 자, 이제 빨간색을 긋는데, 자, 빨간색을 또 조금 섞어요. 순서들이 있으니까 주황색, 빨간색, 자주색이니까 이제 빨간색을 조금 섞는 거죠. 자, 붓을 이렇게 충분히 돌려서 하면 붓을 쫙 그었을 때 천천히 그려보세요. 자, 여기서까지 일정한 색이 되는데 붓을 제대로 안 긋고 이렇게 그으면 한쪽은 진하고 한쪽은 밝아지고 그런 식으로 톤이 조절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붓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충분히 섞어주라는 겁니다. 자, 한번 더. 깊이도 똑같은 간격이 되게요. 한번 더. 자, 여기 이제 빨간색이, 요거 이제 주황색, 빨간색. 그 다음에 거두어주니까 또 자주색. 어두운 자주색을 그대로 그 자리에 섞어요.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은 또딴 데다가 섞어요, 이거를. 그러지 마시고 같은 자리에서 계속 섞는 것이 전체적인 구성 성분이 일정해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색깔 단계가 맞춰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팔레트에서 보면서 제대로 색깔 단계가 맞춰졌는지 안 맞춰졌는지 또한번 더. 그러면 이제 이걸 경험을 통해서 아, 물감을 이 정도 섞으니까 이 정도 진하기가 나오는구나라는 그 감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천천히 또 해주시고. 자,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색을 섞는다고 했죠? 초록색이나 군청색을 섞는데 자, 초록색을 한번 섞어보죠. 자, 물감이 제대로 좀 짠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제대로 색깔 차이가 날 때까지 이렇게 섞는 겁니다. 섞어서 내가 쭉 그어봤을 때 확실하게 색깔 차이가 나면 돼요. 너무 차이가 확 크게 난다면 너무 많이 섞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단계 연습을 할 때는 음악에서 도레미 파솔라시도식의 그 음값이 조율된 음값이 나와줘야지 돼요. 그냥 들쭉날쭉으로 나온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진한 색깔까지 이렇게 해서 자주색 3번, 그다음에 초록색 3번. 가장 진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를 그린다. 가장 어두운 색은 이렇게 해주고 가장 밝은 데는 이런 색을 써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하이라이트도 나오는 거겠죠,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가면서 반사광이 나와요. 반사광. 반사광을 표현할 때는 흰색을 섞는 것이 아니라 물로 섞는 거죠. 여기에 붓끝에 물을 살짝, 붓끝에, 그물 위에 붓을 살짝 닿으면 이제 물이 쫙 빨리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그 감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를 섞으면 별로 티가 안 나니까 가상자리에서 섞으세요. 꼭 얘기를 했습니다. 가상자리에서 섞으라.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근데 이걸 또 전체를 또 섞어보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어떤 속성이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가 하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 그것도 다시 또 물을 한번더 섞죠. 물을 너무 많이 섞으면, 나중에 익숙해지면, 물을 조금 섞어도 붓의 무게감을 내가 느낄 정도가 돼요. 그래서 다시 또 가상자리에서 섞어요. 가상자리. 그래서 또 붙여서 이렇게 꺼줘요. 조금 밝아졌죠? 또 조금 더. 그래서 또 가상자리. 이렇게. 해주면 도레미파솔라시도시라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구를 구나 이 원기둥 아니면 육면체 이걸 이제 그린다 했을 때 기본적으로 빛이 들어와서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그늘지면 빛이 이쪽에서 오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지겠죠. 그림자.
이렇게 재요. 그러면 이 밝은 쪽의 색깔은 이 단계에서 앞이 밝고 들어가면서 약간씩 어두워지고, 중간 면도 역시 앞에서 진하고 들어가면서 약간씩 어두워지고, 어두우면 가장 어두우면 쉬는 방향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이 가장 진한 색이 되고, 물 섞어서 물 섞어서 요 색이 반사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림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림자 색은 고동색이 초록색을 섞는다. 이것은 입시생들의 생각이에요. 입시 대학에서 시험을 볼 때 입시생들의 수채화를 그리는 것이 워낙 이제 시간이 촉박하고 어떤 뭔가가 초심자들한테 기본적인 어떤 표현법을 자연스럽게 사물에 보이는 것을 자연에 보이는 것을 느끼면서 감상하면서 그려라 이렇게 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야 초록색은 아 그림자는 초록색에 브라운 레드를 섞어 아, 그러면 그림자 색이야 아, 그래서 이제 그림자 색을 이제 칠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실제 우리가 그림자를 보면 실내를 볼 실내에서 볼 때와 밖에서도 아침 점심 저녁 봄 여름 가을 겨울 색이 다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보라색 느낌이 나는 때도 있고 물론 브라운색이 초록색이 섞인 색이 나올 때도 있고 브라운색에 청색도 여러 가지 색깔이 다 있죠. 이런 것을 다 이제 그때그때 관찰해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입시생들이 이제 그 너무 타성에 젖은 그런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대학에 가서도 그냥 그렇게 그리고 또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졸업하고 나서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입시생 그림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림이 수준이 낮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 한마디로 대학을 나온 어른들조차도 생각이 없어요. 그냥 타성대로 그려요. 그래서 그림이 발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그런 어떤 새로운 사고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새롭게 남이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좀 별로 드문데 그렇게 하더라도 기본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본이 확실하고 탄탄한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생각했을 때 그것이 뿌리가 탄탄한 것이지 기본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걸 그린다? 그럼 그 사람은 뿌리가 없는 새로운, 그야말로 부처와 같은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이라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상식은 보편성에 근거를 하는 겁니다. 보편성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움이라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초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그것은 정말 기초 중에 기초예요. 대학을 나온 사람조차도 모르는 거지만 그걸 모른다면 그만큼 기초가 없다는 것이니까 다시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이걸 기본으로 해서 물체를 그릴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는 중국 과정에서 설명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자, 붉은색의 단계, 그러니까 따뜻한 색깔을 해봤으니까 초록색 단계를 한번 해보죠. 초록색. 자, 요것이 초록색이니까. 자, 연두색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샛그린이라고 해요. 요거. 요거보다 좀 더 진하죠? 여기 좀 더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데,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으로 간다면 초록색은 요 뒤 그러니까 연두색, 샛그린, 올리브그린 그 다음에 이제 이 초록색이 왔어야 되는데 이게 옛날에 다른 학생이 이제 쓰던 파리트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자 아무튼 요거 한번 요거 세 번, 요거 세 번, 그다음 초록색 세 번, 요 올리브그린은 빼고 하죠. 올리브그린은 약간 브라운 계열이 좀 섞여 있는데 요거는 좀 일반적인 색깔은 아니니까 기본 색으로. 연두색 3번, 색그린 3번, 초록색 3번, 그 다음에 어두워지니까 자주색 3번 하는 거예요. 자, 붓을 깨끗하게 씻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붓을, 물에 씻고 나서는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뭐가 안 되니까, 걸레에다가 탁탁 치면서 여분의 물을 빼주시고, 자, 이제 연두색을 살살살 채서, 여기서 이렇게 붓을 돌려가면서,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넓게 칠해요. 막 그런 사람은 별로 팔레트를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이 아니죠. 요 정도 팔레트 크기면 한 2절 정도 되는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버린다면 두세 번 하면 팔레트를 또 청소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비효율적인 것도 구태여 얘기할 필요 없이 자기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아 효율성에서 조금 들어가 생각이 될 테니까 자 이렇게 천천히 한 번 더 파레트에서 섞고 그대로 그리고 실제 우리가 수채를 그릴 때 지금 이렇게 이젤에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그리면 밑으로 물이 흐르죠. 그래서 원래 수채화는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그리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 이제 그렇게 정하고
그리다가 때로는 뭐지 세워놓고 이제 그리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기본적으로 세워놓고 그러면 물이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색깔이 선명하게 나오지는 못해요. 자, 세 번 칠했으니까 이제 또 색그린 세 번 칠하죠. 조금씩 섞어서 한 번 더 붓을 돌려가면서 자, 한 번 더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초록색 초록색이요. 자, 우리가 나무를 그릴 때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색의 단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지만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그 수많은 학생들을 처음 그 가르치려고 하니까 아, 선생님이 엄두가 안 나고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실력이 없다기보다는 자주 세 번 했으니까 다시 자주색을 살짝 섞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그런 기회 저희 밴드에서 이런 기회를 갖고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냥 건성건성 눈으로만 구경하시는 분은 난 그런 분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 눈으로만 구경을 하는지 이 좋은 프로그램을 그냥 어떤 분은 댓글에다가 좋아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의미 없는 댓글만 치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자기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 건지 이렇게 진하게 나왔어요.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 숲을 그릴 때 가장 진한 색은 이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반사광. 멀어졌다. 그러면 물을 살짝 섞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상자리에서 섞어서. 또 천천히 맥박수에 맞춰서 하라고 했죠. 또한번더 섞어서 가상자리에서. 또한번더 가상자리에서. 그러면 기본 단계가 쭉 나온 겁니다. 청색은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려도 이제 이해를 하겠죠. 자, 여기에 빨간색 밑에다가 또 고동색 단계. 그러면 옐로우 오카 요거하고 갈색, 고동색 세 번, 세 번, 세 번. 그다음에 어두워지면 또 초록색 하면 되겠죠. 청색도 요 하늘색, 요 코발트 색깔. 그다음에 요 울트라마린 색이 좀 유별나게 강하니까 건너뛰고 요 하늘색, 코발트, 그다음에 군청색 세 번, 그 다음에 어두워지니까 또 자주색 해서 또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본 단계를 설명을 드렸고 자, 이걸로 해서 이제 처음 또 하나 더 육면체 그리기를 한번 해보죠. 물론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이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표현법인데 단지 연습을 하기 위해서 붓의 어떤 그 성격이나 이런 것을 익숙해지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요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빛이 들어와서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반사광이 될 때 밝은 톤은 시선방향 제일 앞에 있는 부분이 가장 밝고 들어가면서 약간 어두워지고 중간색은 요 어두운 밝은 톤에서 들어가면서 어두워지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어두운 색으로 해서 또 들어가면서 어두워지고 어두운 면이 시선방향에 가장 가까운 부분이 가장 진하다 했으니까 여기가 가장 진하고 들어가면서 밝아지니까 물을 섞어주는 것이죠. 그림자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계 연습을 하면 되는 거니까 자 다시 이것을 무슨 색으로 해볼까요? 자, 그러면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죠. 하늘색 살짝 붙여서 앞쪽에 하이라이트를 남겨놓으시고 붓을 옆으로 이렇게 한 두 줄 모으세요. 두 줄. 그리고 또 그때그때 붓을 다듬어 주시고 또 좀 더 강하게 한 번 더 천천히 하라고 했어요. 천천히 또 한 번 더 한 번에 빠르고 정확하게 거준다는 것이죠. 수채화는 속도감이 있어야 되니까 자 기본 조건 앞에서 하이라이트 들어가면서 약간씩 어두워진다. 그리고 여기는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어두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코발트 색을 또 살짝 섞어야 해서 두 번 거주고 또 다듬어요. 예,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과정은 한 20년 전에 제가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미술은 순서다, 미술은 연출이다, 미술은 절제다, 미술은 흐름이다
미소는 자유다. 그 제목으로 다섯 권짜리 시리즈 그 기법서를 썼는데 그 기법서 중에 이제 1권 미술은 순수다에 나오는 책이에요. 아, 그 설명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책이 지금은 4판까지 나왔다가 이제 지금은 다 팔고 절판이 된 상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출판사를 직접 운영을 하다가 자 이제 얻어지니까 군청세계 자주색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걸 제대로 이제 요새는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핸드폰이 발달해서 그런지 세상 사람들이 책을 참 많이 읽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사를 계속 운영할 수가 없어서 나 다른 사람한테 넘겼는데 그 사람이 이 책을 지금도 만들면 잘 팔릴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들어가면서 물을 섞는 거죠. 그래서 과상자리에서 섞고 해서 또 근데 아무튼 그때 만든 그 책들이 학교 쪽에도 참 많이 팔고, 그래서 뭔가 그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신 선생님들이 참 많으세요. 그때 이제 그 동영상 CD도 제가 같이 팔았었는데, 아, 그때는 참그 책을 팔아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하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짭짤하게 수입이 좋았었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의 기본 단계 연습을 했고, 그 사이를 희끗거리지 않게 해줬으니까 제대로 맞춰진 거죠. 자, 그림자를 만들려면 붓의 물감을 다 닦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물론 교과서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냥 고동색, 브라운, 레드, 이 색에다가, 진한 고동색이나 브라운, 레드, 아무 색이나 괜찮아요. 또 여기다 초록색을 살짝 섞어줘요. 자, 그래서 너무 초록색이 많으면 브라운 레드를 좀더 섞고 브라운 레드를 해서 요 정도 색깔을 시작 부분 그림자도 물체와 맞닿으면 시작하는 부분이 가장 진하죠. 그래요? 예, 우리가 오랫동안 자 그러면서 물을 조금씩 섞어요. 평생을 뭐 50년, 60년을 살아왔어도 이런 원리를 가지고 그림자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림자가 시작되는 부분이 가장 진하고 들어가면서 밝아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면 그랬던가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죠. 예.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자기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면 평생을 살아도 관심을 안 두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 모든 걸다 아는 것처럼. 소위 얘기해서 이제 어떤 꼰대 짓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전혀 나이 들었다고 해서, 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니까, 네, 자랑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모르는 것은 어린아이보다도 몰라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런 걸잘 생각하셔서 뭔가 자기가, 그냥 뭐 자기 습관대로 이렇게 경험 없이 이런 걸 경험해 보지 않고,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그 습관, 자기만의 어떤 그 아집, 그런 것이 너무 강하면, 이런 설명을 했을 때, 머릿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돌아다니면서, 이 기본적인 순서를 제대로 귀담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자, 그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런 식으로 다시 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아까도 계속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어수선해 한 거죠. 머릿속이 잡동사니가 많기 때문에 머리가 깨끗하지가 못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자아가 강하다는 것이죠. 그 자아를 버려야 뭔가 올바른 것이 기본적인 핵심이 머리에 잘 들어오고 이게 확실하게 머리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풍경을 그릴 수도 있고 정물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본 단계 이건 지금 제가 그동안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만 되면 한번 얘기하면 그대로 따라서 그려요. 이걸 똑같이 그려줘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초등학교 2학년보다 지금 어른이 된그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저기 워크숍에 오셨던 분들이 초등학교 2학년보다 머리가 나쁜 건 절대 아니거든요. 단지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자아가 강한 거니까 그걸 좀 버리시고 그러면 이 단계 연습을 해서 기본적으로 응용을 하면 되죠. 이거를
단계 연습을 했지만 크게 봐서 또 그림을 수채화를 그릴 때 이 마르기 전에 덧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덧칠할 때는 마른 다음에 위에 덧칠을 해줘야지 색이 잘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덧칠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그 중국 과정에서는 중국 수채 과정에서는 이제 장미꽃을 그린다고 그랬죠. 장미꽃을 하면 크게 하나를 그리든 아니면 뭐 조그맣게 하나 그리고 그 밑에 잎사귀도 하나 여러 개 그리든 그리고 그 배경까지도 이제 처리를 해서 뭔가 화사한 느낌의 그런 꽃. 그러니까 하루를 그려가지고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을 정도지만 이런 기본기를 확실하게 갖춰놓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응용을 해나가는 것은 아주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 별게 아니지만 여기까지 해봄으로 해서 그냥 눈으로만 구경하는 사람은 100년 부지하 세월이에요. 100년이 지나도 한 가닥도 진전이 없죠. 당연한 겁니다. 그건 한번 지하에 직접 참여해서 그려보고 이해를 하고 또 잘 되는가 못 되는가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하면 요 다음 단계에서는 풍경을 그리고 꽃을 그리고 정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런데 그런 연습을 일반인들은 직접 하지 않고 평생을 가면서 단 한 번 그런 기회를 갖지를 못했죠. 학교 다닐 때도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림에 대해서는 아, 나는 소질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냥 자기 멋대로 또 해석을 하고. 그렇다면은 요즘 뭐 다른 밴드, 이런저런 밴드가 많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밴드에서 별의별 그림들을 다 올려놓죠. 그렇지만 그 리더들이나 그 공동 리더들이 그림을 전공한 사람들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림을 전공도 안 한. 그야말로 그 반 거덜충이의 어떤 그 애호가들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 막 중구난방으로 올려놓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보면 그냥 그 밑에 다 좋네요, 좋네요, 좋네요. 이거밖에 쓸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 좋군요, 좋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수준은 그 다양한 그림을 본다고 해서 자기가 분석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말치에 끝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기본 단계 연습을 한번 쭉 해보고 나면 수채화를 보든, 유화를 보든, 뭐 다른 모든 뭐 드로잉을 보든 간에, 아, 저건 이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그려졌구나라는 어떤 해석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해석력이 있는 것과 해석력이 없는 것과의 차이는 수학문제 인수분해를 푸는데 공식을 알고 그리는 것과 푸는 것과 공식을 모르고 푸는 것과의 차이죠. 공식을 알면은 1분이면 풀 수 있는 것을 공식을 모르면 하루 종일 풀어도 정답이 안 나오는 게 그 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공식이 기본이 돼서 뭔가 창조적인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나 새로운 어떤 창작이 가능한 것이지 이런 기본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창작을 한다? 그거는 그야말로 뭐라 그래요? 개가 웃는 소리와 같은 것인데 그런 얘기를 일반 사람들은 너무나 평범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 무피장하게 얘기를 해요. 화가들은 그래서 뭐 이러네 저러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은 정말 다 쓰레기와 같은 그 무의미한 얘기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 그림을 평가한다라는 거 그림을 비판한다라는 거 그것은 기본적인 표현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제가 며칠 전에 포스팅에도 했지만 이런 기본적인 색깔 단계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뭐 평론을 한다, 뭐 화상을 한다, 무슨 큐레이터를 한다. 이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고 얘기한다는 것은 눈뜬 장님이 뭐가 어떻고 저렇고 달이 아름답네, 뭐가 어떠네,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 얘기 할 수가 있죠. 아니, 그림을 모르더라도 감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당연하죠. 감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좀 더 실감 있게 감상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배우는 것이 좋고 좀 직접 해보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난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안 해도 난 내 감상하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단지 그런 사람이 감상하는 그 수준이라는 것은 그냥 가끔 요즘 우리나라에서 뭐 모네전이니 뭐 무슨 누구 외국 유명한 화가 전시하면은 뭐 인산인해가 되잖아요. 줄을 쫙 쓰면서 막 전시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감상하느냐. 그것은 제가 보기엔 뻔해요. 그죠? 아, 그 유명한 화가의 그 유명한 그림을 나는 직접 친견했어. 그 앞에서 난 사진도 찍었어. 이것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서 저쪽 루브르 박물관에 그 모나리자 그림을 구경하러 갔다 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비싼 돈을 주고 거기까지 가서 모나리자 그림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죠. 그냥 그 앞에서 모나리자를 배경으로 그림 하나 찍은 것이 전부예요. 이건 완전히 원숭이와 같은 꼴이죠. 뭔가 모나리자에 대한 분석, 그 스토마토 기법이라고 해서 아주 안개 낀 듯한 얇은 톤을 계속 겹쳐 올라가서 마치 여자들이 그 볼 터치할 때 그 살살 터치를 주듯이. 그래서 여자분들도 그림에 대한 기본 상식을 갖고 있으면 화장을 해도 좀 고급스럽게 할 수가 있죠. 화장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본 원리를 모르면 아무데나 쳐가려고 그러죠. 그렇다면은 돼지 얼굴에 분발된 꼴이 되는 그런 어떤 그 아주 경박스러운 화장을 하게 되는 그거와 똑같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품격을 위해서도 뭔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품격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돈을 아주 비싼 벤츠 500 타고 다니는 그 무지한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돈도 많아요. 저는 한 달에 1년에 매출이 800억이니 1000억이니 하는 그런 그 속빈 강정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행동 거지는 머리가 비어 있으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음식 많이 먹고 다녀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속의 내용은 맨 쓰레기 같은 그 욕짓거리나 하고 그런 꼴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제가 보기엔 정말 경박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좀 또 품격 있게 그렇게 돈도 많고 좋은 차, 맛있는 거, 좋은 옷 입고 다니면 좋죠. 그런 사람이 좀 더 이런 것을 알아서 더 품격 있는 표정과 품격 있는 말을 한다면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얼마나 고양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주변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존경스럽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어딜 가면은 그냥 무표정하게 좋다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진만 착각 찍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찍든 아니면 자기가 직접 스케치북 하나 꺼내서 이렇게 스케치를 할 수 있고 거기에 약간의 색을 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스케치를 하고 그 색을 칠하는 것이 기본적인 단계 이것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몰라가지고 평생을 모르고 지낸다. 물론 모르니까 필요성을 모르겠죠. 그렇지만은 모르고 지낸다고 해서 아, 난 그거 몰라도 여지껏 아무 이상 없이 세상 잘 살아왔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야, 그렇게 사는 사람의 그 인생이 얼마나 고귀하고 고결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또 오늘 저는 어떤 그 페이스북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보냈더라고요. 그 사람이 변호사인데 그 사람이 참 뭐 사람의 글씨를 보고 이 글씨를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성격을 표현하는 그런 글을 그 페이스북에 자주 올리는데 오늘은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저기 박수근의 글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했다. 그 박수근이라는 화가는 그 글씨를 보고 글씨에서 그 사람의 품격을 읽을 수가 있었다. 그렇게 이제 올려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머 그래요 대단하네요 하면서 이제 아주 칭찬 일색의 글을 쭉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이거는 너무나 근거 없이 터무니없는 말이다. 그렇게 이제 써놨더니 한 시간 후에 이 사람이 저한테 이제 댓글로 질문을 던졌어요. 도대체 어떤 게 천박하고 과장된 것이냐. 그래서 박수근의 그림을 단지 글 한 자로 표현을 하고 평가를 한다라는 당신의 그 말 자체가 너무나 허황되고 과장된 말이다.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죠. 그랬더니 금방 이 저를 갖다가 그 친구에서 삭제를 해가지고 이 사람의 그 페이스북을 들어갈 수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사람 명색이 변호사라는 어느 정도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방송에도 간간히 나오는 사람인데 그 정도의 수준으로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는 말을 했다고 해서 이런 식의 어떤 품격을 보여주는 이런 사람은 절대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런 사람이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발 제가 이 유튜브에 올리는 이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저한테 그런 내용에 대한 뭔가 이런 토론을 정당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그 소위 변호사라는 사람이나 판사라는 사람이나 검사라는 사람이나 정치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이렇게
천박하다는 것이죠. 그 천박함이라는 것은 그림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화가 나는 것은 그 화상이라는 사람들, 그 평론을 한다는 사람들, 기본적인 이런 세계 혼색 단계, 원근감의 기본 원리, 예? 입체 기본 조건, 가장 기본적인 FM조차도 아느냐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서 명화를 논하고, 현대 미술의 작가들을 논하고, 작가를 가르치려 하고, 그 작가의 그림을 커미션 50% 60%를 받아서 이윤 챙기는, 이런 정말 저로서는 날도둑놈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미술 시장을 주물락거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개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글을 올려놓는 것인데요. 아무튼 주된 목적은 이겁니다. 이걸 해내셔야, 예, 행동으로 보이셔야 돼요. 그냥 말로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그냥 듣고 이해를 하고 고개 끄덕끄덕한다? 그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직접 따라해야 손에 근육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 근육이 신경을 타고 머리를 깨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품격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음악으로 치면 도레미파솔라시도와 같은 것이죠. 음악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가지고 음 조절을 해서 아주 다양한 음값을 가지고 그 리듬감, 율동감을 만들어주듯이 그림도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옛날 브레이크라는 그 화가가, 시인이자 화가죠,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미술은 음악의 상태를 동경한다. 아,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피카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림은, 미술이라는 것은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다. 미술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무한한 변화만 있을 뿐이지 발전하지는 않는다. 그건 다시 말해서 변화와 발전. 발전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된 그 어떤 그런 그 1차원적인 그 아주 그 옛날 그 고전 시대의 그 단순함에서 아주 복잡한 현대를 이제 계속 발전해 나오는 것이죠. 그런 발전이 아니고, 미술이라는 것은 단지 변화일 뿐이기 때문에, 계속 탈바꿈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의 가치 차이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 인상주의 시대나 고전주의 시대의 그림과 현대 미술을 비교했을 때 거기에 우열의 차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모네나 아니면 뭐 모나리자 그림을 보고 지금도 감동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현대 미술을 전공한 그 평론가들이나 화상들이 하는 것처럼 현대 미술은 뭐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그 모네의 인상주의 그림이나 피카소 그림이나 모나리자 그림은 저쪽에 그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되겠죠. 가치가 없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그것 또한 지금도 여전한 가치를 갖고 있는 이유는 그것들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 미학적인 관점이 있거든요. 그 관점은 지금은 없는 거라 하더라도 지금 없다고 해서 옛날 거고 과거라고 해서 그것이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과거가 있었어요. 그렇죠? 10년 전, 20년 전의 그 기억, 그 추억, 그것이 무의미한 건 아니죠. 그렇죠? 현재만 중요하고 미래만 중요하고 과거는 의미가 없다. 그건 아니죠.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것이고, 그런 현재가 있음으로 해서 미래라는, 현재 보이지 않는 그런 미래의 새로운 발전과 그러한 것이 가능한 것처럼, 그림이라는 것도 이런 기본 핵심, 기본 원리,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창작해내고 이해하고 감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기가 없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이 이런 걸 없다 보니까, 이 화상들이나 그 평론가들이 일반 대중들을 그냥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우롱을 하고 그러면서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옵셋 판화, 소위 옵셋 판화라는 그런 어떤 그 아트 포스터에 불과한, 뭐 만 원도 안 되겠죠. 뭐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것을, 그것을 옵셋 판화니 뭐 사후 판화니, 세상에 박수근이가 죽고 나서 사후 판화라니, 그 사람이 죽고 나서 판화가 만들어진다는 말이 됩니까? 판화의 기본 개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라는 것은 작가가 직접 손을 대서 만든 거예요. 물론 공방이라는 데에서 그 작가 각각이
프레스기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공방에 의뢰할 수는 있지만 의뢰하더라도 그 판에 잉킹하기 전에 어떤 작업은 그 작가가 직접 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색을 이건 이 색으로 저건 저 색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작가가 얘기하면 공방에서는 그대로 이제 색을 만들어서 찍어내는 것이고 그걸 다 작가가 검수해서 되는 것만 선택을 해서 이제 서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판화의 기본 조건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치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윤전기, 인쇄기를 판화지에 찍어요. 그러니까 일반 인쇄 종이에다 찍는 게 아니라 판화지에다 이제 찍으니까 훨씬 인쇄 퀄리티가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은 판화가 아니다. 이거는 저기 아트 포스터에 불과한 건데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판화라 합시고 해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파느냐. 당신들은 사기치고 있다. 나 이거 소송을 걸겠다. 그렇게 이제 저쪽에 뭐 몇몇 화랑에 가서도 내가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저기 재판에서도 판검사의 수준이 전부 그 바닥이라는 말이죠.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떠들어 봐야 제대로 올바른 분석력을 갖고 있지 않은 그 판검사들이 제대로 들어주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저도 답답한 것이 그래서 이제 이런 데다가 이제 제가 글을 올리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 대중들이 깨어나야 그런 사기치는 놈들이 이 나라 미술시장을 교란시키지를 않으니까 말이죠. 예. 그래서 아무튼 짧은 시간이지만 기본기를 설명드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좀 흥분을 했네요.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좀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